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한국 경제의 부진이 지속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는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5월 경제 동향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 완화에 힘입어 급격한 하강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KDI는 소비가 내수 회복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소매 판매의 부진도 완화하면서 소비가 완만한 회복 가능성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또 건설 기성의 회복도 내수 부진 완화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